인터넷이 안 된다. XP다. 그죠? 전에도 되게 어려운 거 보드 교체하고를 네. 한번 갖고 오셨었는데, 지금 제가 일단 슬슬 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는 보면은 네. 네트워크 어댑터가 잡혀 있어요. 네. 인터넷은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아, 네. 랜카드는 잡혀 있고. 근데 여기를 자꾸 오프라인으로 작업이 되네. 지금 이거가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요. IP가 안 잡혀요. IP 컨피그를 해도. 그러니까 IP 주소가 떠야 되거든? 안 뜨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미쳐가지고 연결됨으로 돼 있어, 지금. 아이고, 다친다.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소프트웨어적으로 뭘 건드린 게 있는지. 여기 연결됨이라고 뜨면 안 되거든? 연결됨이라고 뜨면 안 되잖아, 봐봐. 그죠? 프로그램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오, 이상하네, 이거.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거를 빼버리고. 어? 마우스. 아니. 마우스가 죽어버리는데? 마우스가 두 개 다 죽어버리잖아. 네. 리뷰팅 한 번만 해볼게요. 그게 전광판 할 때 내나 네, 하는 거죠? 네, 프로그램. 보자. 여기에 네트워크 아이콘이 없어져 버리네.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냥 뭐 한번 뺐다 꽂아보는 거야. 사용 안 하, 제거시켰다가 다시 살려보는 건데, 죽어버리네. 랜카드를 딱 꽂으니까, 마우스가, 랜카드 딱 꽂는 순간 마우스가 죽어버려요. 요걸 다른 컴퓨터에 꽂았을 때, 이렇게 멈추는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다른 컴퓨터 지금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다른 컴퓨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번 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요거를 다른 컴퓨터에 꽂아갖고 한번 갖고 오세요. 예. 그거 갖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 아, 예. 다른 PC에다 꽂아서? 응. 다른 컴퓨터에 꼽는 것 작업까지는 해보셨다면서요? 예. 예. XP. 그걸 갖고 올게요, 그냥. XP가 뜨긴 뜨든가? 이따가 퇴근하면서 올게요. 뭘 또 한 일주일 있다 올 거면서. 예? 한 일주일 있다 오잖아. 퇴치병이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그 컴퓨터, 아, 영상으로는 오늘이구나. 인터넷 안 되던 거 있죠? 그거를 다른 본체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하드를 바꿔서 아, 해보자는 거죠? 하드를 바꿔서 한번 달아보자 이건데, 이 XP가 여기서 부팅이 됐구나? 이 하드를 여기 꽂아갖고 부팅을 시켰다고 그러셨거든요? ID 모드로 들어가서 XP로 부팅을 시켰다는 건가? 아, 그 증상으로 봐서는 랜카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잡히는데 안 떴으니까 여기다가 꽂아갖고 일단 여기 SSD 연결된 걸 빼고 이 상태로 뭐 부팅을 시켜보자고요. 뭐 부팅이 되니까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러시겠죠? 증상으로 봐서는 보드가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손님이 케이스를 제거해서 이걸로 바꿔봤다는 거지. 바꿔봤는데도 인터넷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역시 예상대로 이게 안 뜹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게, 요 컴퓨터 주인이 큰맹이시거든? 요거를 HCI를 ID로 바이오스에서 바꿔가지고 이거를 부팅시키고 그럴만한 스킬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해봤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거야.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요거를 SATA 값을 ID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XP에서는 SATA 모드 실렉션을 ID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드라이브도 다 안 잡히고 그랬을 건데 과연 정말 해봤을까? 뭐 소프트웨어 지금 설치 안 해. 지금 그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진짜 안 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네트워크 어댑터. 어? 진짜 꽂았는데 반응이 없네? 잠깐만요. 불은 뭐 나름 조금은 깜빡거리는데 왜? 아니 컴퓨터 본체가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왜 안 되지? 야, 희한하네 그거. 잠깐만요. 고정 IP로 잘못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 뭐지 이거? 뭘까요? 그러네.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는 연결됨이라고 뜨거든요? 연결됨이라고 뜨는데, 보자. 너는 IP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IP가 안, 왜 이러지? 지원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이게 왜 지원이 안 되는 요청이야, IP 컨피그가. 응? 이게 뭔가 윈도우에 문제가 생긴 건가? 그죠? 이거는 먹네, 먹네. 디스크 파트를 하면 안 돼. 잠깐만요. 이게 지원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3DP넷을 이용해서 랜카드를 새로 한번 잡아볼게요. 새로 한번 잡아보고. 일단 3D넷으로 랜카드를 다시 한번만 잡아보고. 참 이상하네. 자료가 확실히 거기 있는 게 맞다던가요? 그러니까 확인해보,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듣고 네.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하드가 여기 보면 삼성이라고 해서 SSD라고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하드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여기만 넣어놨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여기도 자료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확인해 보려고 분해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또 뭐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고 아, 자료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해도 안 잡히네. 아, 그 참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여기 부형 랜카드를 한번 꽂아 볼게요. 아니 부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도스 창에서 IP 컨피그가 안 먹는 걸로 봐서는 뭐 이걸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런 류의 바이러스가 있나? 랜카드를 죽여버리는? 있을 수도 있겠죠? IP 컨피그나 IP 컨피그 릴리즈도 안 먹고 뭐 IP 컨피그 올도 안 먹고 다 안 먹어요. 뭐 디스크 파트나 이런 다른 명령어는 먹는데 참 랜카드를 새로 잡아봐도 안 되고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랜카드가 불량인가? 잠깐만. 밖에서 굴러다니던 랜카드라 뭐 물 그럴 수 있습니다. 요 다른 거 하나 꽂아가지고 머리 아프다. 아 이게 잘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랜카드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다가 달면 랜카드를 꽂으면 뭔가 떠야지.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자 좀 떼라. IP 컴퓨터를 한번 좀 더 해볼게요. IP 컴퓨터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네.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황을 봐서는 어떤 바이러스나 뭐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워져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또 윈도우를 새로 깔 수도 없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다 전에도 이제 한번 그 골치 아픈 컴퓨터 있죠? 이 전광판 컴퓨터예요. 야, 좀 대라, 좀. 제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판 프로그램이 보통 비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하면은 새로 깔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금만 더 한번 작업해보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매달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의 원인은 정말 못 찾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왜 인터넷이 안 되는 건지, 랜카드를 꽂아도 왜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제가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원인을 해결 방법, 윈도우를 새로 깔면 안 돼요. 그거 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라인하르트 그냥 고맙다로 말하면 안 되겠지. 지금 있는 나름의 굿즈라 하겠습니다. 누구 야 니 따위가 무슨 굿즈 이래 하지 마시고 나름의 굿즈하고 또 조금 있다가 굿즈가 하나 또 나올 거예요. 마우스 장패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예, 그거 하고 이런 걸 챙겨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거는 조금 약간 오버하는 것 같고 아 이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는 사실은 아까운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굿즈를 몇 가지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답을 또 여러분이 주시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 이걸 또 그건 또 그렇다. 맞아, 여러분이 아 이걸 또 상품을 제가 많이는 못해드리고 한 시간순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한 두 분 정도만 정확한 제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작은 제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돈으로 보답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 또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못 고치는 거고 제 능력이 한계인 거고 요거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살짝 빌려 보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난 이 증상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